안녕하세요. 모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제임스 예이츠입니다. 1992년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크랩북 오브 컨디셔닝 워크아웃 저자로 유명합니다. 피트니스는 그가 대학에 있을 때 시작되었고, 훈련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트니스 접근 방식을 컨디셔닝 운동 중심으로 구축하고, 전신 운동과 마찬가지로 힘과 지구력을 혼합한 운동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힘을 증가시키면서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트니스 라이프로 균형 잡힌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그는 잘생긴 얼굴로 유명 사진 작가들의 카메라에 서면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고 컨셉에 맞는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 연기 수업까지 한 그는 보다 진보적이고 눈에 띄는 역할로 경험을 확장하고자 영화 산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말투와 불안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신 건강도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며, 신뢰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은 자신만의 속도라고 합니다. 오바마는 56세에 퇴임했고, 트럼프는 72세에 시작했다면서, 인생에 옳고 그른 것은 없으며, 자신의 삶이 다른 단계를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산 정상에서 한 번도 내려다 본적 없는 곳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과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면서 당신이 어디에 있길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건강에 집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크게 키울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 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을 꽉 잡고 같은 방향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나도 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삶에 감사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